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어청도라는 섬이 있죠. 그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데 아주 깊은 바다, 수심 75미터 정도의 아주 깊은 바다 뻘에 묻혀있던 북한의 우주 발사체 2단 동체를 인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동체에 보니까요, 천마, 한글로 천마라고 하는 두 글자가 아주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이른바 정찰위성을 발사한다 해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발사체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1단이 분리되고 나서 바로 그 저기가 돼야 되는데 추진 동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추락한 지 정확히 보름 만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요 추락 1시간 만에 서해상에서 그 떠 있는 발사체 일부 잔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예 가라앉아 버렸어요. 가라앉아 버려갖고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해남 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도 투입을 했고요. 3,500톤급 수상함 구조함이죠. 통영함, 광양함, 그 다음에 세월호와 천안함 수색 때도 쓰였던 청해진함 총동원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인양 동체 보니까요 길이가 15m 정도 되고요 직경이 2m에서 3m 정도 원통형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우주 발사체가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가 한 30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저녁에 인양에 성공한 거는 그 중에 중간 부분, 2단 부분, 그래서 15m 정도 이거를 건져 올린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3단 부분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북한이 그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모드에서 만리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요번에 건져 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변 해역에서도 그 3단 부분, 그 만리경이 들어있는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그 추가 잔해물 계속해서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이었어요. 그때 은하 3호, 그거는 이틀 만에 건져냈는데 이번에는 왜 이 보름씩이나 걸렸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이고 그 미끌미끌하고요. 표면이 미끌미끌하고 그리고 뭔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표면에 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끈을 걸어갖고 와이어 이런 것들을 걸어갖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원통형에다가 표면이 미끌미끌하고 그 다음에 아주 깊이 수심 75m 그 깊이 있고 그 또 그 해류의 그 유속도 상당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금방 건져 올릴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 와이어죠. 철을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이게 올리는데 미끄러지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부하고 중간부 이음새 그게 인양 과정에서 그 수압이라든가 이게 올리는 힘이라든가 그 압박을 견디도 못하고 그게 또 벌어지는 이런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체 일부가 좀 파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다시 디귿자로 고리를 거기다가 뚫어가지고요. 그거를 소규모 상당부에 소규모 폭발을 해갖고 구멍을 뚫고 그 디귿자에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물살이 가장 약한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어제 저녁 8시에서 8시 50분 사이에 인양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하고 쟁탈전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전북 군산의 행정구역에 있는 어청도, 어청도에서 서해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그곳, 이거는요,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공해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보면요, 공해상에 있는 그런 물체는요, 먼저 인양하는 쪽이 임자가 됩니다. 먼저 인양하는 쪽이 그 인양 물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자기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박을 보내가지고요, 그거를 자기,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인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이 그거를 딱 못하게 차단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보름 만에 그 미끄러운 동체를 인양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게 만약 중국 손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도요, 최근에 우리가 중국 관계에 있어서 그 싱하이밍의 망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였는데, 만약에 이 잔해물이 중국 손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어찌 보면 좀 낭패를 보는 셈이 됐는데, 이런 점에서도 어제 저녁에 인양은 군사적 쾌거이자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서 어젯밤에 인양이 됐고요. 이거를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로요, 무려 10시간 이상 걸려서 이거를 이동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과 함께 한미 공조하에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저녁에 인양에 성공했는데 왜 뉴스가 오늘 아침 9시쯤 나왔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요게요, 보도 유예 엠바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당국, 우리 합참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단하고요, 엠바고를 딱 해갖고, 이게 어제 그 인양된 시점은 어제 저녁 8시 50분쯤이지만 그거를요,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택 2함대 사령부로 그 훼손 없이 옮기기 위해서는요,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산에서 평택까지 가는데 10시간 이상 걸렸고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이제 딱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엠바고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이 보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북한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발표할 때 이 천리마라고 했거든요. 천리마를 쏘아 올린다. 운반체는 천리마고요, 그 안에 있는 정찰 위성은 만리경이라고 했는데, 천리마, 이게 운반체가 천리마라고 했는데 천마라고 두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왜 리자는 빠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군 당국이 파악 중에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걸 우리가 확보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이거를요, 이제 정밀 분석에 들어가면요, 이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상당히 정밀한 수준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건져 올린 거 그거 봤더니요, 이 점검문 13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다른 ICBM에서도 그게 점검문 13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식별이 됐었는데, 요번 것도 어제 저녁에 건져 올린 거에도 점검문 13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말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다 해서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라 이게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다,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천리마 1호는 이게 운반체지 미사일이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ICBM 기술이 따로 있고 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CBM 실험할 때 그 식별되었던 점검문 13이라고 하는 이 표식이 요번에도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 아, 화성 15, 화성 17호 등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하고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북한 ICBM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고 파악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2012년 12월에 그때 대선이 있던 해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이 접전을 벌이던 때인데 그때 북한이 은하 3호를 쏘아 올렸는데 그것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발사 실패를 했고 그때 이틀 만에 그걸 건져내가지고요. 또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엄청나. 그때 은하 3호의 기술력 수준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그 안을 뜯었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 부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품이 어디로부터 조달된 건지 그 부품의 출처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반도체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SDRAM. 그 당시 SDRAM 보니까 한국제도 있었고요. 미국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산 부품, 스위스산 부품, 일부는 중국산 부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확인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북한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그거를 갖고 와서 거기다 이제 조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요런 어떤 부품은 어느 나라 거를 쓰는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면요. 이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죠. 지금 어차피 UN의 고강도 제재가 북한에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디서 구멍이 뚫렸는지 제가 보면요. 여기서 한국산 부품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왜? 문재인 때요. 이상한 그것들이 많았거든요. 북한 선박이 우리 항구에 기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슬쩍 만나서 거기서 뭐 거래를 하고 이런 수상한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제3국을 통해서 뭐 밀수가 됐다든가 예를 들면 한국산 부품이 요번 천리마 1호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북한까지 가게 된 건지 우리가 구멍 뚫린 지점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동체를 건져 올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 번을 그런 적이 있어요. 2012년 12월 방금 말씀드린 은하 3호가 있었고요. 또 2016년 2월에 어청도 서남쪽 광명성호의 페어링 부분을 페어링하고 또 추진체 이런 것들 잔해를 좀 또 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의 ICBM의 기술력 그 수준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아주 그거다.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 이런 것도 대응책도 우리가 아주 맞춤형으로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고요. 근데 북한은요 이게 김정은이 최근에 공개 행보하면서 유일하게 두 번 간 곳이 북한 우주개발총국이었고요. 거기서 교실을 내려가지고 이거를 해라. 왜냐하면 지난 4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워싱턴 선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멘붕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군사정찰 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거 추진력은 좀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뻔찌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 뭐 5,000km, 1만 km 그런 사정거리가 나오는 건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근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정찰 위성이 있어갖고 정확한 포인트를 딱딱 찍어주고 그거를 쏘아올린 발사 미사일이 정확히 거기에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ICBM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찰 위성 이게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실패를 한 거죠. 김정은이 두 번이나 현지 지도를 가서 특별 교실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아주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한 지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그 실패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2차 실험을 할 것이다 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북한이요, 조선중앙통신 대외 매체를 통해서만 그걸 인정했지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은 안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양이 되고 뭐 분석을 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다 북한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식량난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데, 그 식량 살 돈 몇 년치 이거를 여기다 써버린 건데, 여기에서 실패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북한의 내부 동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